오늘 일요일 날 우리 사장님들 하여튼 날씨도 좋고 한데 또 우리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하실 걸로 믿습니다. 맞나요? 네. 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실게요. 네. 우리 1강 하셨던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서 저희 바로 위에 스폰서세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와보니까 그때 이제 스폰서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저희하고는 인연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제 애터미가 이제 원라인, 그 원서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가 없는 분도 내 스폰서가 될 수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잖아요. 해외 사람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상현 총장님께서 월 1,500 정도 받으실 때, 그때 제가 여기 분당센터 생기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와이프가 짐 가지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작전을 짰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짐만 가지러 왔어요. 왔는데 막 아는 체를 막 하면서, 그때 한상현 총장님이 원래 어디 가려고 하다가 붙잡았대요.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딱 가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저 우리 여기 사장님들 스폰서신데 이러는데, 그 스폰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애터미를 저는 이제 5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혀 할 생각 없는 중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아까 그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끝에 얼마였냐면은 1,500 딱. 그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4년 반 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1,500도 물론 좋은데 이게 꾸준히 나오냐, 이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혹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엑셀로 다 집어넣어봤어요. 독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 보려고. 근데 우상향으로 처음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0까지 진짜 1년에 두 배씩 딱딱 뛰어요. 월급이 딱 뛰어가지고 1,500까지 가셨고, 그래서 지금 연봉 4억이시죠? 제가 연봉 3억 지금.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5년 거절 안 했으면 저도 연봉 4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만약에 짐 가지러 안 왔으면, 그리고 그때 석세스 아카데미 가자고 해가지고 3만 원, 그때는 이제 그 참가비 3만 원을 이제 제가 끊었거든요. 끊고 간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간다고 약속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 제가 애터미 안 했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금, 토 이렇게 1박 2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은 안 갔어요. 까먹어가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돈만 끊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석세스 아카데미를 초대했는데 당일날 처음 들은 듯이 내가 그날 가기로 했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은 못 가고 토요일날 갔었어요. 토요일날. 하루 갔는데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초대를 하실 때 까먹을 수도 있다. 그분이 당일날 까먹는다고 해가지고 원수지지 마시고 끝까지 초대를 해보세요. 끝까지 한 번은 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애터미 사업은 판매사 복제 게임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판매사가 몇 명? 좌둘 우둘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팀장. 그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에 두 명, 우에 두 명의 판매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둘 우둘. 그리고 곱하기 3배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샤론노드 마스터는 몇 코드요? 16코드예요. 4416. 그죠? 여기 판매사가 6코드씩 해서 12코드씩,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두 코드, 두 코드 해서 이제 네 코드에서 16코드 있어야 되고, 판매사가 이제 스타마스터가 되시려 그러면 36코드가 있어야 돼요. 36코드에다가 팀장이 12코드에다가 국장이 네 코드에서 총 52코드가 있어야 돼요. 소실적 기준으로 보면 26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26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타마스터 되시려 그러면. 그럼 로얄 마스터는요? 판매사가 108코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36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실적의 사업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애터미 사업에 목숨을 건 사람이 몇 명? 80코드가 있어요. 소실적 기준으로 여러분들. 80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톡방 운영하시죠. 단톡방 운영하실 때 판매사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리더분들 모으는 리더방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숫자 한번 보세요. 80코드가 되나 안 되나. 80코드 되시면 여러분 로얄마스터 가실 수도 있어요. 가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부부가 한 코드인 경우 그건 치면 안 되고. 자, 80코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걸 알고 계셔야 아, 리더를 내가 몇 분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 인맥뿐만이 아니고 내 파트너 인맥까지 해가지고 몇 명 정도를 내가 발굴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리더방에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 포함해서 리더분 리더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소실적 운영하시죠? 할 때 스타마스터가 목표시면 26코드. 그죠? 부부는 한 코드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샤론드 마스터는 8코드. 그죠? 이런 코드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셔야 그래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여겨지실 거고요. 자, 임페리얼 마스터는 판매사가 972코드가 있어야 돼요. 소실적 기준은 486. 그죠? 그리고 리더분들 합해가지고 소실적 기준으로 728명의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가려 그러면 좌우 해가지고 1456코드가 시작해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맞췄는데 소실적 쪽에 한 분이 판매사 10만 포인트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 임페리얼 마스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냐? 조직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조직력이,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판매사 복제 게임이에요. 복제가 뭐예요? 나처럼 생각하는 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야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가는 판매사 말고, 예? 한 번 가는 판매사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오토 판매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판매사 갈 수 있고, 그죠? 내가 조금 뭐 힘을 덜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토로 갈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노하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노하우가 뭐냐?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조직의 오토는 상위 명목 직급 달성 후 완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토 판매사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팀장이 돼야 달성 후 유지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판매사 팀장, 판매사 팀장, 팀장 팀장, 판매사 판매사, 팀장 팀장.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12번을 쭉 봤을 때 팀장도 어떤 팀장을 주로 하다가 판매사도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 했다가 판매사 하면은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터미 사업이 직급 마케팅이 아니란 말이죠. 후원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급이 하향되면요. 수당이 확 줄어버려요. 후원 수당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급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보름 단위로 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으면 판매사만 해가지고 계속 뭔가 판매사를 하겠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오토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좀 힘들다고. 왜? 조직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비자가 많으신 분들 있죠? 소비자가 많으신 분들인데 좋아요. 소비자 많으신 분들 좋은데 그걸 조직으로 조금 이렇게 끌어당기면 초대도 하고 그죠? 시스템에 좀 안착도 시키고 하면은 훨씬 쉽게 될 거다. 오토는 그냥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 팀장이 되시면 되고 싶다 그러면 국장을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판매사 되고 싶은 오토 판매사 되고 싶으니까 그냥 판매사만 주구장창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을 갖춘 그죠? 조직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완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가 돼야 여러분 돈이 됩니다. 오토가 돼야 돈이 돼요. 오토가 안 되면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뭔가 메꿔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메꿔넣는 부분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일정 수준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빌딩을 딱 지어놓으면은 짓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걸 알라 그러면요.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남았냐. 아까 제가 표 그려드렸잖아요. 판매사가 몇 명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그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 그러면 좌는 됐는데 우가 한 명이 모자라구나 두 명이 모자라구나 이게 딱 나옵니다. 그 목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팀워크가 조직력이죠. 그죠? 팀워크가 조직력이고 이걸 이제 복제시켜가는 거예요. 팀워크. 이게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요 궁금하신 분은 서재영 TV로 보시면 돼요. 서재영 TV 보면은 판매사가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또 요 강의를 그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요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품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1번 시작. 예,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 이제 요거 읽어 주시면 돼요. 자, 시작. 네, 특기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그냥 쓸 게 아니고 알고 써야 되고 배워가면서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품 애용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결단 안 하면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좀 써고요. 집에 있는 거 좀 다 써보고. 예? 여러분들 집에 치약 얼마나 있어요? 세제는? 제가 시골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제 애터미 이제 제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이제 뭐가 있나 처음에 이제 가봤어요. 가니까 줄 게 없어요. 치약 이만큼 선물 이렇게 뭐 설날 추석 때 받아놓은 거, 그죠? 휴지, 장롱 위에 이만큼 있고, 그죠? 화장품 또 뭐 이거 저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싹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있잖아요. 저희가 화장품, 그죠? 저희 여러분들 화장품 없는 집 있어요? 기존에 애터미 안 하기 전에, 그죠? 애터미 하기 전에, 그죠? 화장품 없이 나 애터미 화장품 기다렸어 하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 화장품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이 뭐냐? 이 화장품 좀 쓰고 내가 네 거 좀 써줄게. 그때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러분들 거절인 거 아세요? 근데 그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떨어지고 나서 쓴데 아니요 여러분 그거 거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돌파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내 소비자 만드시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특기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특기가 없으신 분은요 애터미 사업 하시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나 사람 만나기는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원 가입은 시켰는데 제품이 안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어떤 상담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요. 아 사장님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요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막 코칭을 해드렸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대로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대로 이야기 안 하죠 당연히. 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 방법이
우리는 그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실제 현실은요. 여기 200명, 300명, 5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요. 천만 가지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품 애용 경험담 플러스 확신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전문성 해가지고 그분의 피부를 바꿔준든지 몸을 좋게 해주든지 집에 있는 그죠? 집에 있는 제품들을 바꿔주면서 뭔가 야 이런 것도 있었냐 어? 이럴 정도로 감동을 받든지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두피 체험도 여러분 해주시고 어? 뭐든지 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특기에 맞게끔 두 번째 미팅 참석인데요 시작 네 이거는 냉장고처럼 그죠? 우리가 계속 꽂혀 있어라 다리미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빼버리지 마시고 그죠? 냉장고처럼 꾸준히 그냥 꽂혀 있으면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석세스 아카데미나 본사 세미나 줌 라인 미팅 또 우리 센터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북에 제가 뭐라고 적어졌냐면 이게 성공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습관은 여러분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거든요. 지금은 안 피워요. 정말 끊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나 이거 정말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뭐 오만 거 다 뭐 이것도 금연초도 피워보고 껌도 씹어보고 뭐 단 것도 먹어보고 뭐 오만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근데 기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달 딱 지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내가 이거 쥐약 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독약. 여러분들 담배 딱 피우면요. 니코틴하고 타르가 딱 넘어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근데 그게 이제 맛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느끼게 해줘요. 이거 독약 먹는 거네 이거. 쥐약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끊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근데 회사만 딱 가면요. 뒷골이 탁 당기면서 회사만 딱 가면 회사하고 이제 차가 가까워져 한 5분 남았어. 그러면 뒷골이 탁 당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담배 생각, 커피 생각 이게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안 피울 수가 없어요. 또 피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습관을 딱 끊고 나니까 그 담배 연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처음에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근육 당기고 막 걷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걸 일주일에 월수금 이렇게 가다가 혹시 이제 빼먹었어요.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습관을 들였다가 딱 빼먹으면요. 빼먹으면 다리가 아프다니까. 빼먹으면 막 근육이 당겨요. 그거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안 가면 오늘 같은 이런 날에 안 오면요. 뭔가 찝찝하고 오늘 뭔가 내가 뒤떨어진 것 같고 오늘 여기 판매사 도전할 때 뭔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생중계도 안 하고 이거 무슨 이야기를 했지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면은 애터미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셔야 돼요. 시스템에는 여러분들 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도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소비자 만들고 STP 하는 건데요. 시작. 예. 3개월 동안에 좌우 30명 이상의 소비자도 만들어 보고 STP도 해 보자.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 Show the plan 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인데요. 시작. 네, 지역별로 미팅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당에 계시다 그러면 분당에만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에만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계속 가만히 오만히 하는 거예요. 가만히는 뭐예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오만히는요? 오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만히 오만히. 예. 가만히 오만히. 시작. 가만히 오만히. 예.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객 니즈 파악을 계속 해가면서 133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 고객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물건 팔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방문 판매 사원이고 마감이 있고 그죠? 오늘 내가 이 3월달 동안에 내가 보험 3건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 하시는 분이면은 줄기차게 그냥 팔러 다니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파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네트워크. 아까 한상현 총장님 20만 명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14만 4천 명이에요. 몽골이 6만 명. 예? 근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몽골 가입시킨 분 한 분도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를 팔았어요? 몽골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만 아시면 이 후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후원이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성공에. 자, 이런 어떤 화살표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해야 될 부분은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저거 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조금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돼요. 예, 오토판매사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토판매사까지 가놓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오토판매사까지 가고 난 다음에 고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가지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보면 복제 금지죠. 이거 복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읽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또 복제할까 봐. 비난, 비방, 불평인데 이걸 비비부라 그러는데요. 비방을 넘어서 가지고 모함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 모함, 파트너 모함.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비비부를 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비비부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비비부를 하는 줄을 몰라요. 제가 대질신문까지 해봤어요. 하도 이분이 비비부를 하길래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어? 대질신문. 이분하고 비비부를 당한 사람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자 사장님 어떤 말 했어요? 이런 말 했대. 이런 말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대. 이분은. 자 비비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비부를 하신 분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이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무섭습니다. 못 고친다고요. 못 고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본인 사업도 망치고 향후 복구되지 못하게 합니다. 세 사람을 망쳐요. 자기 자신도 망치고요. 비비불 들은 사람도 망치고요. 그리고 당사자. 그죠? 본인 당사자 그리고 듣는 사람. 그 비비불을 또 이렇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은 나쁜 습관인데 이 나쁜 습관이 원래 우리가 애터미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왔던 습관이란 말이죠. 여성분들은 모임에 항모들하고 모이면은 남편 이거 그죠? 또 무슨 뭐 시댁 시자 붙은 분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동창들이 모였는데 화장실을 못 간대. 자기 욕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갔다 오면은 안 돼.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또 가잖아요. 그러면 야, 너 없을 때 너 욕했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만연돼 있고 남자분들 누구 싶습니까? 직장 상사, 그죠? 정치인들 이게 씹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 애터미를 하면서도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나오는 이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우리 애터미가 말로 하는 사업이에요. 말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고 봐요. 몸 쓰는 사업이 좋아요? 여러분 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는 사업이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혀의 열매, 그죠? 말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평불만 비난을 하게 되면은 감사거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석세스 아카데미 왜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어?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석세스 아카데미 없으면요. 여러분들 사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석세스 아카데미가 나 혼자 사업할 때는요. 귀찮은 어떤, 어? 무슨 교육의 장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 한 번이라도 나와보세요. 그분을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들의 조직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석세스 아카데미하고 그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일요일 날 어? 어디 좀 벚꽃놀이 좀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 그죠? 이게 불평불만이죠. 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가치 좋은 벚꽃놀이가 있는데 왜 가치 없는 애터미로 오라 그러냐? 이 생각이라고요.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자기가 성공 못한다고 자인하는 것 똑같아요. 그 말이. 기쁨의 말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샘솟고요.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이 샘솟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이 사랑이 샘솟는다. 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의 권세를 타고 애터미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되나요? 진짜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논문에 나왔어요. 노랫말 연구의 발표 논문인데요. 윤심덕이라는 분이 사회 찬미를 불렀는데 여객선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남인수 눈 감아드리랬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41세에. 수덕사의 여성 송춘이 불교 포교사가 됐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낙엽처럼 29살에 돌아가셨대요. 김광석 서른즈음에 돌아가셨다. 세상은 요지경 신신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거 아시죠? 그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3,000번 부른답니다. 3,000번 부르니까 이게 자기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거꾸로 이수만, 그죠? 여러분 SM 알죠? SM 이수만 행복 불렀던 이수만 지금 수천억대 재산이에요. 수천억대. 그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송대관 씨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셨던 윤한기. 그죠? 이분 지금 행복하게 목회 활동하고 계시고 노사연 만나. 예? 만났잖아요. 이모송.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만남. 그죠? 자기 이 말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 개그우먼. 그분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아이 죽일련, 뭐 살릴련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저기 CTS 그 저기 뭐죠? 기독교 방송에 그거 보면은 간증 나와요. 이성미 치면 나와요. 거기 그래서 막 딸한테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이제 어? 또 오늘도 막 그 딸한테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 아니 저 아들이 아들한테 막 그렇게 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딱 그랬대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걔 그렇게 만들어 줄까? 딱 이렇게 죽일련 살릴련 어? 살릴놈 어? 뭐 이렇게 해줄까? 그때부터 생각이 싹 바뀌었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 내 자녀를 어?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00번을 노래 부르는 가수도 이런데 우리가 애터미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비브를 하고 그죠?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비비브를 했다 쳐보십시오. 그분의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망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이 씨가 되니까 좋은 씨를 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자 우리 옆에 보시면서 제 스폰서에서 감사합니다. 제 파트너에서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서로 해보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까무시 자 한번 보시고 자 한번 해주세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그죠?
우리 사장님은 혼자 계신 그 가방하고 하셔도 되겠어요. 연습으로, 연습으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가 사랑합니다도요. 부부들끼리 안 해보신 분들 TV에서 자,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이게 연습이에요, 여러분. 많이 자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입에 붙으셔야 돼요. 이것도.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섭섭병, 잠수병이에요. 뭔가 자꾸 섭섭해. 뭐 스폰서한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섭섭병 그 계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매달 며칠 날 어떤 말을 스폰서님이 했고 파트너님이 해가지고 에?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딱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날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데 우리는 망각이라는 어떤 좋은 게 있어요. 그냥 까먹으시면 되는데 그런 걸 다 CCTV 다 돌려가지고 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 안 좋은 것만 다 집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 그죠? 이게 섭섭병이에요. 작은 거 자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도지면 이제 잠수 타버려요. 예. 전화해도 안 받고 나 삐졌거든요. 삐진 거 아세요? 이렇게 관심 가지려고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잠수 타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섭섭병, 잠수병 이거 알으시면은 진짜 우리가 보십시오.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잠수 타신 분 두 번 잠수 탑니다. 한 번 잠수 타면 한 번 카톡방 나가잖아요. 두 번 카톡방 나가고 세 번 카톡방 영원히 안 나와. 여러분 한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나가고 싶을 때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섭섭병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은 그분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잘 따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꾸 내 마음에 열 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 중에서 열 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데 아홉 가지는 좋은데 하나가 딱 걸려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가 좋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애터미 사업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석세스 아카데미 가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품평해라. 저 강사는 오늘 죽었어. 아유 저 옷차림이 뭐야? 저 귀걸이는 뭐야? 목걸이는 뭐야? 이러면서 아유 오늘 저 여기 괜히 와가지고 뭐 말이야 뭐 이러면서 파트너한테 그런 이야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 어리석은 분이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강, 2강,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앉아 계시다가 그 중에 딱 한 가지, 그죠? 하나가 딱 귀에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야, 오늘 오길 잘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한테 마음이 드냐고요. 안 드는 것 많잖아요. 자식은요?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스폰서 파트너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다 마음에 들기를 바라냐고요. 그거는 욕심이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 가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섭섭병, 잠수병 앓으시는 분은 천국 가기가 힘들 거예요. 자, 성공의 주인공. 이 배지 다시는 분 누구예요? 회사예요? 파트너예요? 여러분이죠? 자, 이때는 좋죠. 그래서 독립 자영 사업자인데 그래서 배치 달죠. 자, 제가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공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스폰서 아니에요? 파트너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섭섭해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세계는 나 쳐다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누구한테 섭섭해 할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내 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 자격을 갖추시려 그러면은 아 모든 면에서 내가 조금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섭섭한 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회사 다녀도 그렇고요. 자영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손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고 상사한테 섭섭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잠수 타실래요?
그럴 때마다 직장 상사한테 따져가지고 어? 저기 과장님, 부장님, 나 그래가 좀 섭섭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잖아요. 자영 사업은요. 손님들하고 손님 그러시면 되게 진상이네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자, 성공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하고 감사함과 소중함을 모이. 이게 이제 섭섭함이 또 지나치면 이런 마음. 섭섭하신 분이 뭐냐면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스폰서가 있잖아요. 스폰서 분이 계시는데 내가 직급을 가려고 그래요. 뭔가 판매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은 네트워크 지수가 높으신 분은 미리 스폰서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번에 제가 3월 상해 가야 돼요? 하해 가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가면은 뭐라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스폰서님이 내 때문에 돈 벌잖아. 그죠? 내가 자 스폰서가 이제 팀장 가야 되는데 내가 판매사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스폰서가 이제 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종업원 마인드라서 그래요. 아까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이 난데 주인이 스폰서인 거죠. 스폰서 직급 가는데 내가 맞춰주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 사업이 아니고 스폰서한테 맞춰준다 생각하니까 자꾸 그죠? 포인트 얼마나 내려주셔야죠. 예? 그래야 가지. 아니면 나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소중함도 없어요. 맨 파트너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분은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은 소비자는 잘 만드는데 그런데 맞아요. 요 그런데 뒤가 진짜거든요. 소비자는 잘 만드는데 초대를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그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은 여기 100명 모였으면 100개를 다 찍어요. 한 사람당 다 하나씩 다 찍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파트너한테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걸 스폰서나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하도 파트너가 이분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막 그 파트너 진짜 없었으면 좋겠대 막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떼가지고 딴 데 옮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트너 없으면요 그분이 일으킬 포인트 한 달에 3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15만 포인트라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은 파트너 한 명이라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욕을 해요? 안 될 말이죠. 스폰서님은요. 스폰서님이 나한테 여러분 스폰서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많은 게 좋아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 직급 가보세요. 큰 직급 가보시라고. 큰 직급 가실 때 위에 스폰서님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면 도움됐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님한테 뭐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뭐 저쪽 라인은 카톡 보면 또 그런 것만 봐요. 또 저쪽 라인은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라인은 안 도와 열심히 하던가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라인은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님은 열심히 하는 라인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자꾸 부르니까 도와달래. 시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스폰서 파트너, 그죠? 스폰서 파트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폰서가 있잖아요. 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스폰서 도움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가 도움 주는 거고요. 내가 할 일을 파트너가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자, 그래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분은 탓을 안 해요. 탓. 여러분 탓할 때요. 탓하면 손가락도 세 개를 나를 쳐다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또 나한테 화살 돌아와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 또 나한테 이래요. 어차피 또 내가 또 대응해야 돼. 피곤해져요. 우리는 오늘 내가 133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 건설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넓힌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이랬고 저랬고
이거 감정 소모하다 보면요. 사업도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우리가 말로 하기 그러니까 수화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가 이거래요. 여기 있죠, 여기. 자, 우리 옆에 스폰서 파트너님들한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화로. 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자, 요거 아시겠죠? 만나시면 어떻게? 그 다음에 입터미, 예? 입터미, 팔짱클럽, 돼지클럽. 입터미가 뭐예요? 입으로만 하고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파트너들, 스폰서님. 예? 자기가 갈 뭐 STP 거기에 자기는 안 가고 스폰서님 좀 가주세요. 스폰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파트너들 이용하고 자기는 안 뛰고 자기는 최소 노력, 스폰서 파트너는 최대 노력. 이런 식으로 열정이 없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아우 저는 애터미 원래 안 해도 되는데요. 이 말 하시는 분이 입터미, 팔짱클럽, 돼지클럽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업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나 할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고 여러분들 빅비즈니스인데 여러분들 지금 13년 된 애터미만 보지 마세요. 저는 60년, 70년 된 아메이 본사 예전에 다 보고 왔어요. 지금 60년, 70년 된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자기들 코드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자들이 되실 거고 파트너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건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가 더 커진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내가 뭐 좀 안 됐다? 괜찮아요, 여러분. 애터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왜? 바이너리라. 바이너리. 두 줄이기 때문에. 두 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세 줄이면요, 여러분 운이 없어요. 운은 없다니까요. 노력이에요. 무조건 노력이에요. 세 줄 이상은. 두 줄은요,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된다니까? 그게 그래도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운이 되는 거지 바깥에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바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거나 시스템에 동참 안 하는 분은 기회도 없어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팔짱클럽, 돼지클럽이 본인 이속 챙기면서 엄청 색색내 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도 말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입터미, 팔짱클럽, 돼지클럽이 있다는 거 아시고 저런 분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되면 안 돼요. 저런 돈은 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파트너분들, 그렇죠?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애터미 사업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대신에 여러분들께 성장하시다 보면은 그 돈과 돈이나 시간이 고정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48시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안 되잖아요. 25시간도 못 써요. 24시간밖에 못 써요. 24시간도 안 돼요. 12시간 이상 여러분들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12시간 이상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7번 사업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말이 안 나요. 그거 여러분들 매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돈 번다고 여러분들 한 달에 돈으로 우리가 뭔가 직급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과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일정 수준에서 여러분들 쭉 가는 거고 여러분들 버는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돈의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터미, 팔짱클럽 이런 게 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오토판매사가 이제 되시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판매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이제 또 도전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제품 애용 결단을 하는데 파트너에 대한 제품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제품 애용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과연 100텀이 이상, 200텀이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시스템 참석, 또 여러분들께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나의 응템 및 특기 발굴 아까 말씀드렸고 정기적 지속적 133 활동표 작성인데 요거는 제가 아주 잘하신 네, 분이 올해는 진짜 꼭 해야 된다고 네, 다짐을 하면서 다이어리에 적은 게 제가 애기 엄마다 보니까 주말에는 당연히 쉬는 날 애들이 쉬니까 나도 쉬는 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주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주말까지 스케줄을 좀 꽉 채워보자 해서 할 때 133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일요일에 제가 교회를 원래 안 다니다가 또 최근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애텀 영향도 크고 이제 총장님 영향도 커서 교회를 이제 다녀와서 지난주였죠. 이제 만날 수 없는 이제 분들은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김정민 사장님이나 창원에 계시거든요. 전화 상담을 했고 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천에서 굉장히 또 열정 받아가지고 많이 애터미를 알리고 계시는데 할머니랑은 거의 매일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받아주셔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 정도 성인 사장님하고 사천을 방문해서 이제 팩체험이나 뭐 이런 체험 위주로 동네 주민분들 모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GS 소비자 요분은 제가 매천동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따님이 소개를 해주신 분인데 화장품을 저희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소통하면서 요 소비자분 같은 경우는 집에 제가 되게 방문을 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있어서 좀 이것저것 많이 싸들고 가서 발라봐드리고 체험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고 또 이제 충남 친구들도 제가 충남 출신이라가지고 충남 친구들도 제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전화로 이제 많이 설명도 하고 있고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문자 전송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랑 건기식 제품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 또 이 친구는 제가 뭐 구매를 한다고 해서 그냥 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택배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시키던 두 개를 시키던 택배를 보내면서 신제품 같은 거 같이 껴서 책자랑 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고요. 또 이 친구도 충남 친구인데 저희 집을 이제 1, 2주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제가 제품 체험도 많이 해주고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자기 이제 고민 있는 이제 건강 상담을 해서 해줬더니 변비가 심한 친구라서 사전 잡히 이렇게 먹어보자 얘기를 했더니 주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이틀 뒤에 또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 효과를 좀 봤냐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끝까지 좀 후속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고 계셔서 또 센터랑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어머님 가게를 가서 제품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또 가게에 있는 손님들, 어머님 지인분들을 가게에서 만나면서 제품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또 요번에 새롭게 컨택한 호프집 사장님이신데 애터미 제품을 조금 접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5시쯤 오픈을 하니까 그때 가면 손님도 없고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뭐 팩체험까지는 못하더라도 간단한 체험할 거리, 먹어볼 거리 들고 가서 이제 하면 이제 안내해드리면은 제품 구매까지 바로바로 좀 이어지는 그런 편이고 저희 세미나 때 제품 주문 전화가 오셔서 그 다음날 가서 제품 전달을 해드렸는데 쉐이크가 나갔는데 이 쉐이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쉐이크 중에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이 좀 있어서 그거 이제 아드님 운동하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드렸더니 아드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주셨고 시너지 앰플도
처음에는 화장품 피곤해서 안 바르겠다고 하셨는데 체험하고 너무 좋으셔서 이게 또 두 번째 재주문인데 재주문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주문을 받았고 또 그 호프집에 있는 손님 또 두 분이 계시고 계셨는데 옆에 가서 예전에는 그런 일 절대 못했는데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이제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제품 얘기를 했더니 이것저것 막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월간 계획 세울 때 내가 안 가본 곳은 어딨나 다이어리를 보면 내가 주기적으로 가는 곳, 내가 관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꾸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이맘때쯤 가야 되는데 안 갔네? 이런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 정기적, 지속적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잊고 있었던 소비자가 있으면 만나려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저희 133 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아름 팀장님이라고 이제 대구 백조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오토 판매사하고 팀장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133 활동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아름 팀장님께 이렇게 잘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 133 활동에 대한 감을 익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꼭 내가 가면 뭔가 제품을 꼭 팔아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오늘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잘못한 것 같고 아니면 제품이 안 들어가면 내가 헛수고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그분도 느껴요. 내가 갈 때마다 계속 제품이 들어갔어. 나는 좋죠? 그죠? 내가 갈 때마다 계속 제품이 들어갔어. 여러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분은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내가 갔을 때 계속 사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얼굴 보고 계속 억지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 좋은 관계 맺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시켜주고 그죠? 정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도 되고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업자도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가이드북에 보면 요 표 있죠? 요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 국장방에 엑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인쇄해가지고 그 우리 뽑아가지고 그죠? 요거를 일주일치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적어보시고 활동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으시는 분하고 안 적으시는 분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더라는 거죠. 꼭 적어보십시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라인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 미팅은 나 혼자 사업할 것 같으면 라인 미팅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 참석하면 돼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파트너와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라인 미팅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계속 개기돼가지고 내가 주가 아니고 개기돼가지고 라인 미팅에 참석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파트너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직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미팅이 라인 미팅인데요. 오토 판매사 되실라 그러면은 소실적적으로 제가 15명이라고 목표를 잡아봤어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5명까지 내가 한번 모아보리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때 잘하면 국장 갈 수도 있어요. 팀장, 국장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인은 매우 중요하죠. 소실적 쪽에 10명, 10명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10명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5명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명까지 목표로 해서 한번 꼭 해보시고요. 팀워크에 의해서 직급 목표 및 설정하고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급 목표를 이제 세울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길이 아닙니다. 윈 로즈는 뭐냐면 스폰서나 파트너는 갈라 그러는데 그 위에 스폰서나 파트너가 안 갈라 그러는 거야. 어느 한쪽이 안 갈라 그래. 스폰서 파트너분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쪽은 갈라 그러는데 어느 한쪽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윈 로즈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그다음에 로즈. 이게 뭐냐면 윈 로즈가 자꾸 지속되다 보면요. 서로 이제 반목이 생기는 갈등 생기고 로즈 뭐냐면 그래
너 간다고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3월 4월 상반기에 팀장 간다고 나 그러면 4월 하반기에 판매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윈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 좋으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가는데 스폰서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스폰서도 그로 인해가지고 직급을 가면 좋고 그래야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윈윈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직급 도전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윈윈으로 가시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각자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을. 누구 때문에 직급 간다 이 생각 버리십시오. 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빠른 성공은 호일러 법칙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 되시려고 그러면 호일러를 잘 쓰셔야 돼요. 사업 초기에는 스폰서분 호일러를 많이 하시고 회장님 호일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회장님 자랑을 많이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분을 석세스 아카데미 모시고 갔을 때 그때 그분이 회장님 말씀에 감동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저 수염 나신 분 누구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어떤 분 모셔가는데 저 중절 못 쓰신 분 누구야? 이런. 회장님,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 이거 내가 회장님 자랑을 안 해놨구나. 그죠? 자, 여러분, STP, show the people. 사람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업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특기가 있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시는 분이시면은 내 인맥을 스폰서님한테 계속 소개를 해 주시면서 스폰서님한테 호일러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계속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해요. 애한테 밀가루 맡겨봤자 뭐예요. 요리 안 돼요. 그냥 주물럭주물럭이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께서 show the people 스폰서한테 소개 미팅 133 후원 미팅 할 때 호일러를 많이 해놓으시고 요게 이제 조직이 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사 세미나 가셔가지고 회장님 자랑, 그죠? 회장님 자랑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대신 설명해 줄 걸 회사에서 회사 시스템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호일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미나 자랑을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고. 세미나 가면 어떤 줄 알아? 석세스 가면 어떤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세미나 자랑을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야 세미나 가면 허리 아프고 말이야 길어 이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센터 그죠? 센터 초청도 만약에 오늘 누가 한상현 총장님이나 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자랑을 해놔야 돼. 그래야 앉아가지고 쏙쏙쏙 이렇게 듣지 그죠? 갈등 조정 여러분 문제가 이제 사업이 커지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내 말 안 듣습니다. 내 자식 내가 내 말 듣는다 그래서 안 듣는다 그랬어요? 내 자식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모이 먹어라 뭐 비타파워 먹어라 하면 또 애터미래 막 그래요. 지금은 열심히 먹는 VIP 소비자인데 돈은 안 내는 VIP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에 오빠 엄마는 또 해모임 먹으래 뭐 언니 해모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화장품이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또 뭐 나왔다 이러면서 막 틱틱거려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대구에서 이제 국장인데 한 번씩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윤아야 진서가 와봐 팩 해줄까 그러면 싹 와서 딱 얼굴 딱 들이대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 말은 안 듣는데 제3자 이야기는 다 듣는다고요. 갈등 조정하실 때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알려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오토판매사로 가는 지름길 아까 보셨죠? 해야 될 일. 여기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석세스 아카데미 가가지고 인생 시나리오 발표도 하고, 그죠? 인생 시나리오 작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원동력이, 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이뤄야 될꿈 때문에 이게 끌려간다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 힘들죠? 여러분들 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거 안 해요.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나요? 자, 성공해야 될 이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보고 마칠게요. 네,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일이 애터미만 그렇게 해요? 아니죠. 직장 생활 몇십 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영 사업은요, 더 독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 돈 투자가 됐으니까. 애터미는요, 애터미도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려고 200만 원어치 노력하면요, 200만 원어치 수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노력을 해도 그 어떤 보상을 받기 힘든데, 애터미는요 여러분들 200을 투자했을 때 200 이상이 들어오고요, 500을 투자하면요 많이 들어오고요, 그 이상 또 투자도 안, 예를 들어 안 해도 돼. 1000 정도 투자하면요 10만, 100만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여러분, 오토판매사 되시면, 왜 오토판매사 하냐면은, 오토판매사가 다는 아니지만, 반환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월200 들어오는데 포기하실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죠. 끝까지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도 반대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반대하시는 분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정보에 취약하니까 자꾸 옛날 다단계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에 반대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 친구들이 너 이제 하냐? 뭐, 야, 그거 뭐, 그거 해서 뭐 돈 벌 수 있냐? 너 뭐 남편이 좀 잘렸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돈 벌려고 했는데, 돈 벌려고 애터미를 했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근데 이런 걸 다 이겨내시다 보면은 되는데, 여기서 걸려가지고, 그죠? 요런 거를 못 벗어나가지고, 요거를 못 이겨. 내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넘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요렇게 딱 걸려버리면요, 여기서 못 나가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스폰서 때문에 안 돼요, 파트너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절함의 크기, 꿈의 크기를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되는 거예요. 굴곡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거절당한 기억이 없대요. 거절, 나 거절 안 당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들 거절 안 당했을까요? 거절 당했는데 거절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간절함이 크기가 크면요, 물불 안 가리게 돼요. 누가 거절해, 넌 좀 이따 해. 아이고, 불쌍한 애들. 석세스 초대했는데 막 거절해요. 아이고, 아직도 모르냐. 너 다음 달에 와. 이렇게 그냥 반사시키고 결국 할 사람들을 땡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간절함의 크기로 여러분들 이런 역경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지 못할 99가지 핑계 찾지 마시고 저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예? 저 안 될 핑계 막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해내야 될 한 가지 이유 찾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찾으셔가지고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